저의 플레이리스트는요. 네. 일단 신곡인데요. 그 곽진원. 알아요. 곽진원 씨의 나랑 갈래. 근데 좋죠. 곽진원 형의 나랑 갈래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말이 예쁘고 오랜만에 진짜 옛날 노래를 듣는 그런 기분이었어요. 아, 좋죠. 너무 예쁘고 시적이고 아름다워서 그 노래를 꼭 추천드리고 싶고 두 번째도 가요인데요. 적재라는 가수가 있는데요. 적재 AK. 형의 나란 놈이에요. 근데 그거는 또 기타 라인이 너무 예뻐요. 그 간주랑 뭐 인트로 뭐 시작할 때 끝에 다 들어오는 기타 라인이 있는데 기타리스트시거든요, 적재 씨가.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쁜 기타 라인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것도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 곡은 루카스 그레이엄의 Seven Years라는 노래인데 일단 세계적으로 되게 핫한 노래고요. 지금도 빌보드 차트에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 노래 꼭 추천해드리고 싶고 또 다음 노래는 뮤직 소울 차일드의 아이두라는 노래인데요. 뮤직 소울 차일드가 진짜 왕의 귀환이죠. R&B 왕이었는데 그분이 이번에 새 앨범을 내서 그거를 전곡을 다 들어봤는데 저는 아이두라는 노래를 제일 많이 듣고 있어서 또 아이두 추천해드리고 싶고 또 에릭 베넷도 뭐 R&B로 한가닥 하신 분이죠. 그쵸. 근데 에릭 베넷이 또 신곡을 냈는데요. 선샤인이라는 노래를 냈어요. 그것도 인트로부터 너무 목소리까지 편곡도 다 좋고 에릭 베넷 선샤인 다섯 번째 곡으로 추천해드리면서 정민 형의 의견을 들어볼까? 저는 요즘 좀 수은과는 다르게 신곡을 잘 듣지를 않아가지고요. 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곡은 보아 선배님의 Moon and Sunrise라는 곡인데 그 곡에 이제 직접 가사 쓰신 거예요. 근데 집에서 혼자 이렇게 계시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. 가사 내용 들어보면 진짜 그런 감정이 느껴져서 요즘 잘 듣고 있고요. 두 번째 곡은 존 메이어의 그래비티라는 아 그죠. 그 기타 솔로가 너무 좋아요. 요즘 밴드 음악에 제가 살짝 빠져있는데 그래비티 요새 자주 듣고 그리고 유승우 씨의 아 그래요? 예. 네. 예뻐서라는 곡이 굉장히 아 예뻐서 좋더라고요. 그 가사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슬프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무튼 좀 불러드릴까요? 네 불러주세요. 한 소절 부탁드려요. Beautiful day, beautiful love. 우리 사랑이 시작된 날 수줍게 멈추는 모든 순간 이게 사랑인가 봐. 아 너무 좋습니다. 영광이에요. 이렇게 라이브로 듣다니. 아 감사합니다. 슬프게 좀 불렀는데 슬프나요? 다음 콘서트 때는 이 가사를 약간 개사해서 슬픈 버전의 예뻐서를 하면은 팬들이 더 눈물 흘리실 것 같은데. 아 그래요. 예뻐서로. 예뻐. 또 슬픈 예뻐서 많이 기대되네요. 너가 어떤 진짜 행복한 모습이 예쁘다고. 그리고 이제 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추천해드릴 곡은 요즘 그 노래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. 싸이 선배님의 비오니까라는 곡이 있어요. 가사가 되게 직설적이야. 비오니까 전화를 걸었죠. 그러니까 이게 함께 걷던 거리에서 이 비를 맞다가 비가 오자 감정에 북받쳐서 툭툭 때리는 게 너무 매력있죠. 와닿더라고요 가사가. 네, 그래서 듣고 있고 어쿠스틱 콜라보님들의 그 너무 보고 싶어라는 너무 좋아해요. 달콤하죠 어쿠스틱 콜라보. 제가 그 드라마를 원래 드라마 OST였잖아요. 아 연애의 발견. 연애의 발견 드라마 OST였는데 그 현실적인 그런 사랑 얘기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인데 와 그 OST가 정말 가슴에 파고들더라고요.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. 네. 이렇게 다섯 곡 저희 노래를 들어보셨는데요. 많이 듣고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곡들이었으면 좋겠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그쵸. 네. 물러가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